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LIG 넥스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양 ENG를 관심 줄 것 같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기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텔레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 주도주들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좀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들이 좀 제한적이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는 정도의 개별 추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저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좀 4% 가까이 좀 하락하던 흐름들이 나타나줬는데 이 젠슨 황에 대한 발언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2% 넘게 상승을 해서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0.94%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 있어서 시장이 뭐 크게 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라든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AI나 반도체 섹터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권에 놓여 있고 좀 추가적으로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FOMC 이전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좀 바이오즈라든가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 순환매로서 좀 업종별 투자 전략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발언으로 막판에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단 AI 주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바이오나 이 로봇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일고 있는 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은 약간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앞서서 좀 얘기했듯이 이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 삼성전자 이제 HBM에 대한 테스트 결과에 대한 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의 이 시장에서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은 이 FOMC 회의 그리고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전에 관망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엔비디아 영향이 좀 컸죠. 엔비디아 주가가 반전에 좀 성공하면서 미국 증시도 S&P 500 지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그 어떤 영향력도 절대적이지만 미국 쪽에서도 이 엔비디아 또 AI 중심으로 한 이 기술주에 대한 이 포지션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 미국의 기술주에 우리나라도 계속 동조하는 분위기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때는 AI가 주도주가 계속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에 의한 이 우리나라 대형 IT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는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과 뭐 수주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원전 그리고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국내 증시 원전주와 방산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섹터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바이오 섹터들의 좀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온 원인들을 좀 찾아보면 짐펜트라는 일단은 뭐 미국에 이제 출시가 좀 되면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램시마의 이제 기술력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SCD형과 투여법에 대한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되면 2040년까지 좀 특허를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젠펜트리에 대한 미국 수출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젠펜트라가 주력하고 있는 IBD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조 8천억 정도에 좀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매출 증가가 본격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매출 1조 원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발표까지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좀 반영하는 움직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3거래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뭐 실적과 모멘텀,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에 좀 관심 종목을 좀 찾으신다라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점, 그리고 짐페트라의 출시를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초가 이하권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120일 이동평균선도 17만 원대 좀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그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20만 원 선까지는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20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신다라기보다도 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을 좀 편입을 한다라면 셀트리온을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훨씬 더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20만 원선 목표가를 잡아주셨고 중장기 전략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우선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LNG 넥스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가도 이제 2월부터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한 이후에 약간 좀 눌림목 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2월부터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LNG 넥스원의 수주에 대한 평가죠. 거의 뭐 20조 원에 달하는 이 수주 잔고가 올해 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잡힌다는 그런 좀 의견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선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LNG 그 넥스원의 수주 잔고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대로 봤을 때도 이 7년치의 일감을 거의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LNG 넥스원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상향 방향성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현금이죠. 이 수출용 쪽에서의 사거리에 대한 연장형을 지금 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LNG 넥스원에 대한 무기에 대한 그 시장 그 글로벌적인 관심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를 뭐 중심으로 한 이 아랍 쪽에서의 그 중동 쪽에서의 어떤 지정 확장 리스크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NG 넥스원에 대한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거
부분이 주가 만약에 선반영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현재는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다. 예, 에라지 넥슨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수주 모멘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최형 캐스터.